적군을 향하고 있어야 할 탱크의 포신을 서울로 돌리고 대한민국 국군끼리 총격전까지 벌인 후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승리에 취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군인들. 그러나 16년 뒤 이들은 군사 반란범으로 단죄되었습니다. 그런데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 전두환 씨는 측근 20여 명을 당당히 이끌고 현충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학성 장군은 12.12 군사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 중 사망했습니다. 반란 수괴 전두환 씨가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참배하는데 현충원장이 나서고 의장대, 헌화병, 나팔병이 배치되었습니다. 전두환 씨의 유학성 씨 공식 참배와 또 현충원 측의 그런 대접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논란입니다. 전두환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 씨가 머리를 숙여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전두환 측의 회유에도 끝까지 반란군 편에 서지 않았던 정병주 장군. 12.12 당시 부하들이 쏜 총에 맞고 연행된 후 강제 예편당했습니다. 한때 전두환 씨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던 그는 통안에 세월을 보내던 중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반란군이 활개치는 세상에선 할 말이 없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묘비엔 아무런 글귀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곁을 혼자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 12.12 반란 가담자들에겐 흔했던 훈장 하나 달지 못한 채 그의 이름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0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국방에 의무를 다하던 두 사병도 총격전 중 사망했습니다. 결혼한 지 20일째 되던 날 사망한 고 박윤관 일병은 전두환 측에서 동원한 33헌병대 소속이었습니다. 제대를 고작 석 달 앞두고 사망한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를 침탈한 반란군에 저항한 헌병이었습니다. 장관의 명령에 따라 총뿌리를 겨누다 사망한 두 젊은 군인 모두 이 나라의 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년간 누구도 이들의 죽음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한국전쟁 55주년을 앞둔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군의 노고를 위로하기보다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의 사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군이 사회의 다른 부문에 비해 총체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D수첩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계기가 된 한 사건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2.12 군사반란, 총칼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보여온 태도는 오늘날 군의 모습 중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애니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모르셔. 나는 바보 같잖아요. 손에 쥔 사진. 그 속의 청년이 26년 전 죽은 아들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3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온 고 정선엽 병장의 어머니. 아들을 앞세운 한 때문인지 내내 울기만 하는 독특한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대를 불과 석 달 앞두고 사망한 고 정선엽 병장. 그는 국방부 벙커에서 반란군의 총탄에 희생되었습니다. 12월 13일. 당시 반란군 측이 작성해 놓은 12.12 작전 일지엔 23살 젊은 병사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전두환 측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점령을 위해 공수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거침없이 진격하던 일공수여단은 행주대교 검문소에서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검문소를 지키던 사병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부대원들은 이들을 강제로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당시 일공수여단 소속이던 김인수 씨. 그는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군사 보안이 다 모이던 시대에 쓰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같은 군인끼리 저렇게 막 그냥 날 죽이고 가라 이 새끼들아. 어디가 이 새끼야 날 죽여. 막 소리고 울고 불고 해서 날 내 배를 타고 넘어가라 막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그때 그 사병들의 막 울부짖던 소리가 지금도
저항하던 사병들을 제압하고 일공수 여단은 행주대교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국방부와 육군본부까지 거칠 것 없이 진격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부대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정원이 간첩이야. 예예. 그럼 그렇으니까 그전에 이제 간발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간첩 났는 줄 알고 그전 그러니까. 1여단이나 3여단 같은 경우에는 그 5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수도권에 유사시에 무장 옛날 김민조 일당 대비해 갖고 수도권 방어나 이런 것도 어차피 책임있던 부대입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가 필수 요원들이 무장부에 침투해서 우리가 거의 방어 차원으로 드러난 줄 알았던 거예요. 일공수 여단이 진입하자 국방부 옥상에서 수경사 초병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탄 속에서 공수부대는 건물로 돌입했습니다. 탑이 열고 대문 열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이게 뭐 정체방이야 이게. 그때 이제 우리끼리 한 얘기가 들어면서 아 이제 우린 죽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란군이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걔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새끼야? 그냥 시키면 시켜야 뭐 방법이 없잖아. 다 지옥군인들 아닙니까? 그럼 그 와중에 명령 내리는 네. 와중에 그런 얘기를 동료들끼리 잠깐 네. 했어요? 그건 반란이다. 12.12 당시 신군부에게 눈에 가시였다가 퇴역당한 김광해 씨. 그는 그날 밤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마 뭐 그렇게 그 총격전을 벌리면서까지 그 육군의 총 본산인 육군본부를 침략할지는 생각도 못했지. 그건 저 아군이 아군끼리 그 아군의 본부를 그 침공한다는 건 그건 그 적군이 아니고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공수부대에 의해 국방부는 순식간에 점령되었고 장관실에 모여있던 고위장성들이 병사들에게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당시 장관실에 진입했던 공수부대원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많은 장군을 한꺼번에 생포한 병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 총을 쐈으니까 나도 저기구나 생각보다 더 합니까? 그래가 무장해제시켜 준다. 장군들도. 왜? 내가 안 죽으려면 시키다니까. 가슴을 세우셔, 개인도. 응? 총을 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아닙니까? 거기 뭐 별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만. 예, 별 많았죠. 12.12 군사반란 당시 총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란군에 맞서 국방부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그는 공수부대의 국방부 점령 직전 신병을 대신해 벙커 근무를 자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에 신병을 써야 되느냐. 중요한 건 빵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도 못 드리고 고개 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내가 그 저 신병을 교대해가지고 보낼 테니까 같이 근무소로 가라고. 그러면서 가시는 모습이 뒷모습이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죠. 동료 헌병들이 무장해제 당하던 상황에서 그는 고참 병장답게 저항하다가 근무지 벙커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벙커에서 위로 올려놓은 상태죠. 지신을. 우리 내가 출동했을 때는 위로 옮겨놨죠. 한 방 맞았어요. 여기서 이리 뚫리더라고요. 석 달 되면 군복무를 마치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을 둘째 아들은 그렇게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죽은 아들도 아들을 죽인 전두환 씨도 이제는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나 봐요. 성격도 좋고 뭐 인물 좋으시고 아까운 자식 죽였다고 그때는 그 전두환 씨도 많이 욕했었어요. 진짜 저기 테레비 나오면 내 자식 죽인 놈이라고 많이 욕했었어요. 1997년 대법원은 12.12를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 씨의 죄목엔 초병 살해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병장의 가족들이 참으로 오랜 시간 침묵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뒤였습니다. 이게 뭐 적과 아군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더 이상 뭐 생각했겠어요. 적과 아군요.
그때 당신은 그랬으니까. 같은 군인인데. 예. 그때 당신은 그랬으니까. 전두환 씨는 대전에서 유학성 장군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병장 정선엽은 서울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나는 애인이 있었던가 아주 슬피 우시더라는 그 여자분이 있었더라고요. 예예, 아주 슬피 우시더라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고 저도 그랬습니다. 막 그분에 대해서 아주 막 참 의연하게 돌아가신 분이니까 참 근무할 동안에 참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는데 제대할 때 사실 제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 그분을 찾아뵙고 선배님 제가 제대합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돌아왔는데 최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중 17명이 12.12가 군사반란이 아니었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허화평 씨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도 97년 사법부의 심판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재판 정치 재판이라고요? 따라서 정치적 재판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12.12는 쿠데타가 아니에요. 그거는 군사 반란이 아니라고. 2년여에 걸친 사법 심판 끝에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아직도 쿠데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쿠데타가 아니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건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12.12 바로 다음 날 전두환 측에 가담했던 한 영광급 장교는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키 중령이 있던 그 전부 강당인가 모여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내년이나 후년 되면 굉장히 영예로운 위치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장래가 보장되는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혁명군이다. 70년대 특전사령부의 공수여단들은 유사시 적의 후방에 침투하기 위해 훈련된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측 불법 지시에 의해 반대로 서울로 진격했고 그때 이 공훈자들은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여단장이 박해도시 했었거든요. 유공자들은 1년에 한 번씩 12.12 그 날짜에 불러가지고 그 뭐 기념 이런 하고 뭐 금일봉도 좀 이렇게 해주고 너 어디서 그만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좀 영웅시 됐으니까요. 그때 당시 예. 반란에 동원되었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상당한 배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의 호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대자녀 같은 경우는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상황 보고도 받으시고 자주 들려주시고 나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트에도 왔었단 말이죠. 그런 분도 오셨다 가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접 병실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네. 저는 자랑스럽게 일을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반란이다, 쿠데타다 라는 단어를 쓰니까 허무합니다. 우리가 군인이어야 되는데 군인이 아니고 뭐 정치 세력을 이용한다. 우리가 사실 군인은 사병이잖아요. 사병. 그러니까 그냥 이 뭐 병사가 아니고 일종의 정치 군인들은 우리가 사병 역할밖에 안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을 사병으로 전락시킨 정치 군인들. 12.12 이후 군권을 완전 장악하고 정권 찬탈 수순을 밟은 신군부는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또 군 내부는 물론 정관계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떨쳤습니다. 그들에겐 참으로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그 순간 고 박윤관 일병의 가족들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우리 식구 형님을
그래가지고 기생을 시켜놓고 자기들은 자 권력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좋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형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반란군에 맞서다 사망한 고 정선엽 병장과 바로 이웃한 고 박윤관 일병의 묘. 박일병은 전두환 측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기 위해 총장 공간에 투입한 33 헌병대 소속이었습니다. 박윤관 일병은 결혼한 지 고작 20일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박일병이 죽고 화병에 시달리다가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맨날 이걸로만 이렇게 건강한데 싶어서 이 맨날 마음에 좀 걸리고.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12 반란군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도 삼형제 중 유일하게 대학에 보냈던 아들입니다. 지 하나를 그 없는 돈에도 공부 시킨다고 그 빚을 내가면서나 그렇게 그 대학 시키신다 그래 시키고 해놔요. 뭐 그게 그래 내 보이긴 해요. 딴 아들로 시키시면 뭐로 해모도 해물 건데 네가 와 그래 되노 싶어요. 고 박윤관 일병의 가족에게도 한국 현대사에도 비극 중의 비극인 12.12 군사반란. 박 대통령이 죽자 한 외신은 한국의 실권을 전두환이 잡았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한 달 뒤인 12월 12일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연행하기 위해 보안사 수사관과 33 헌병대를 총장 공관으로 보냈습니다. 제 임무는 그거였습니다. 어떤 거요? 그 공관 그 초수 입초 입초 초병을 제압을 하고 정문을 제압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무력으로 제압을 했군요. 그 무력으로 제압하지 그 얘기로 제압이 됐겠습니까? 전두환 측은 대통령 재가도 받지 않고 정승화 총장을 강제 연행하려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려던 총장 부관에게 반란군은 총을 쏘았습니다. 당시 중상을 입었던 이재천 씨가 사건 26년 만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갔죠. 전화할 수 있는 데가 이것뿐이에요. 그 당시 그 국방장관 전화번호가 5026이었어요. 그 50까지 돌리니까 뒤에서 총을 쏘고 여기 뒤통수를 얻어 맞았어요. 밖에 배치되어 있던 연행팀에서도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이제 의식을 차리려 보니까 총장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총 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니까 또 총을 쏘고 바깥에서 총을 쏘고 그래서 우리 경호장교가 둘이 같이 맞아가지고 같이 쓰러졌는데 또 이제 일어나니까 또 맞아가지고 경호장교는 여기에 얼굴에 총알을 맞았어요. 꽤 긴 시간 교전이 있었죠. 아군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이 아닌 적군에다 총을 쏜 거고요. 저쪽 팀도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총을 쏜 거예요.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 총장이 납치되자 여러 병력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뒤엉켜 적과 아군도 없이 군 체계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해병대 그대로 왔지. 또 육군본부 그 본부 사령실에 이제 그 기동 타격대들이 또 왔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고 또 수경사 헌병대 신중령이 또 왔지. 그러니까 거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당시 강제 연행된 정승화 총장은 내란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법원은 재심을 통해 정승화 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강제 연행해 온 사람은 허삼수, 우경윤 두 대령이었습니다. 같은 편의 5인 사격으로 총상을 입었다고 알려진 우경윤 대령의 병실은 문전성시를 잃었다고 합니다. 왜 오빠 군이에요? 밤에
괜한 가정 떨어져 있고 이렇게 속에서 이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됐더니 우장 그 우대병 장군 됐죠. 그 사람이 병실이더라고. 예, 그렇게 꽃바 아주 그냥 꽃밭을 이루었어. 12.12 당시 전두환 씨는 군 지휘 체계를 교란시키며 무려 5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동원된 박윤관 일병은 결혼 20일 만에 가족들 앞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 모델이 머리를 막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반 정도 빠져버렸어요. 당기가. 근데 뽑아버렸어요. 전두환 측이 점령한 총장 공간을 탈환하기 위해 해병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초소에 있던 고 박윤관 일병이 총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박 일병 같은 경우에는 그 총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 즉사하고 또 우리 그 김민지 동기는 그 자리에서 또 팔레 관통상을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바로 저도 그냥 좌측부 관통상으로 쓰러졌고 그때 신문에 이래 띠가 나 이렇게 갖다 놨더만 그때 1등 했다 하면서 그래 금메달 타고 그렇게 계시면서 그때는 참 또 기분이 좋았지. 씨름대에 나가 송아지도 타곤 했던 건장한 아들. 어머니는 고 박윤관 일병의 잠옷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그 윤관이 죽은 아들 거. 이것도 그전에 저 처가 집에서 받았는 거다 이거. 아 결혼하실 때요? 네. 26년 전 아들의 신혼방에 있던 선풍기는 어머니의 마루에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아직 잘 돌아가네요, 선풍기가. 예, 잘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거 가면 시원하고 좋아요. 장성한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모든 부모들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 박윤관 일병의 부모도 아들이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를 빌었습니다. 장군들의 반란을 위해 나라에 맡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군사 반란의 와중에서 희생된 이 두 병사 모두 가난한 집 아들들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픈데 말이죠. 예, 조능희 PD 어떻습니까? 그 반란군에 동원된 공수부대원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 보통 남자들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시절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대부분의 당시의 공수부대원들은 자기들이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조차 밝히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12.12와 5.18에 투입된 전력 때문인데 목적과 방법이 옳지 않은 상급 지휘관들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조국을 위해 아무리 어려운 훈련이라도 마다하지 않던 일반 공수부대원들이 결국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전성관 PD, 12.12가 사법부에서 단죄된 지가 벌써 이제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사자들이 12.12 당시에 받았던 훈장들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분명히 치탈, 즉 훈장을 박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와 국방부가 서로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반란 가담자들의 훈장은 여전히 유지가 된 채 정작 훈장을 받아야 할 의로운 군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하극상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급기야 정권까지 찬탈한 전두환 씨. 오우공화국은 12.12 참여자들의 가슴에 아낌없이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52명과 5.18 광주학살 관련자 79명이 여전히 이 나라의 훈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태우 씨도 여전히 12.12 훈장을 달고 있습니다. 관련법엔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훈장을 치탈하게 되어 있지만 적용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무부처 간엔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서울의 주무부서는 행자분들 안전소를 아시죠? 국방부로 하는 게 있어요. 국방부에 이거는 국방부에 소관은 관련되는 보상이에요. 최근 정치권은 훈장 치탈 문제와 관련 개정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치탈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훈장 취소, 그러니까 서훈의 취소 또는 훈장 폐용 금지를 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짐이 되도록 회부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행자부 장관이 그걸 하지 않으면 행자부 장관이 직무유기라는 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직무유기했다고 딱 할 만한 조항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12.12 당시 전두환의 핵심 측근의 한 사람이던 호화평 씨. 그도 12.12 훈장을 갖고 있습니다. 12.12 관련해서는 내가 받은 거 있다고. 훈장 받으신 게 있으시죠? 있어요. 그거 뺏어 가려고요? 그거를 지금 뭐 서훈 취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사부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니들이 구태타 했으니까 뺏어 가야 되겠다 하면 국가 뺏어 가면 그만해요.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사람 뺏길 때는 이건 아닌데 이래 생각하겠죠. 취소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수병행 정부도 전부 리뷰해야 되겠네요. 요즘 뭐 과거청산 법까지 만들었던데. 불강력으로 12.12에 동원됐던 한 직업군인은 당시 받았던 훈장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많이 아파요. 그냥 사기시더라고요. 진짜. 그 훈장이요. 밖에다가 무슨 뭐가 필요했어요. 그게. 훈장도 뜻하게 받아요. 훈장이지. 난 그 필요 없어요. 그 훈장. 육군사관학교 25기인 고 김호랑 중령. 12.12 군사반란군의 총탄에 사망할 당시 그는 35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4.5 26년 누구도 고 김호랑 중령의 가슴에 훈장 하나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육사 졸업 당시 후배가 그에게 해주었던 평가를 통해 그가 얼마나 촉망받던 군인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투쟁, 이것이 그의 4년이며 또 일생이 될지도 모른다. 공과 사의 구별이 엄격한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레슬링으로 달려 태권도의 권위자였던 그는 불의와 타협 모르는 냉철한 사나이.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차출된 것도 그런 특출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동기생 중에 출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1학년 때부터 그 돋보이게 아주 체력이 강했어요. 체력이 강하고 태권도도 잘했고 뭐 육체미 대회도 막 나가고 말이죠. 아주 튼튼했고 아주 그 책임감이 강했고 군인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12.12 당시 전두환 씨는 3공수여단을 특전사에 투입, 사령관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선두에 선 이는 모 중령. 특전사령관의 참모들은 대부분 피신한 후였습니다. 오직 김호랑 소령 혼자서 사령관을 엄호하다 반란군의 총탄 6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당시 특전사 주임 상사였던 박원근 씨의 증언입니다. 그 참모놈들 그 참모들도 대령급들이 쭉 있었는데 그 놈들도 뭐 지들끼리 그냥 연락 육사들도 있었고 하니까 그게는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아 자기들끼리는 알고 미리 피했군요. 그럼 거의 없었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까? 네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각방마다도 없고.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령부 내에는 사람이 거의 안 보였어요. 총격전을 벌인 김호랑 당시 소령과 모 중령은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호랑 씨는 나도 막 별로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죠. 내가 오래 안 사는 게 제일 안타깝죠. 내가 뭐 지가 오래 살지 않는 게 내가 제일 죽은 순간에 그래서 내가 특히 뭐 부산의 한 서민 아파트에서 고 김호랑 중령의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예회복을 어떻게 해줄 겁니까? 지금 중학교도 제때 진학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형편. 동생에게 육사 진학을 권했던 이가 바로 형 김태랑 씨였습니다. 가난한 수재들의 집합소라는 육사에 합격한 동생은 형에게도 자랑이었습니다. 육사에 들어가 가지고 편지했을 적에 잘 편지 답장을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난 이 저 그 하는 플랫폼에서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지고 올라갈 적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더라. 다만 말이지 용기와 인내, 의지와 노력 그거밖에 줄 것이 없다 이래 했거든요. 형님의 그 감사의 밖에 심다 하면서 답답이 왔더라고요. 그걸 내가 기억합니다. 아래 드라마 할 때 요 앞에 김호란이 총 맞는 장면 보고 그 자리에서 나 울어본 거 아닙니까? 눈물이 보았나 했습니다. 그렇지. 그 사람은 그래 죽이놓고도 여태껏 모른 채 하고 여태껏이 지나 그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 뭐 고 김호랑 중령의 부인 백영옥 씨는 남편이 사망한 직후 평소 좋지 않았던 눈이 실명 상태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명예 회복에 전력했던 그녀는 소송까지 결심했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소송한다는 이런 이제 그 아마 얘기가 주위로부터 조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러니까 결국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그 압력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어디서부터 압력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요? 어디서다 하기보다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그런 곳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경찰서나 뭐 그런 보안 관계된 곳이 있나요? 아마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1991년 6월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고 김호랑 중령의 부인 백영옥 씨는 추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고 김호랑 중령의 부부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김중령의 의로운 죽음도 부인의 외로운 죽음도 평가받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 이제 사임을 이제 권고하기로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 고 김호랑 중령의 어모에도 불구하고 끝내 반란군에게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던 정병주 장군. 정병주 장군은 이미 지난 87년 기자회견을 열고 12.12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개 중에서 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거가 있었고 실제 내가 부대에 들어서 비상을 걸어가지고 부대를 장악하려고 보니까 한 여단만이 내한테 지휘보라고 나머지 여단은 지휘보가 없었어요. 정 장군은 군 생활 31년간 세 번 부상당했습니다. 한국전에서 또 공수단장 시절 낙하훈련 중에 그리고 세 번째 부상은 12.12의 총상이었습니다. 자식같이 키워낸 전두환과 노태우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는 12.12 군사반란 파극상의 절정이었습니다. 12.12 후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강제 해편된 뒤 후임엔 정호용 씨가 임명됐습니다. 정병주 장군의 부인은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때가 아니며 두렵다는 심경을 밝히던 부인은 끝까지 대한민국 육군으로 남고자 했던 정 장군의 일화 몇 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입편하시고 뭐 이제 입편하시고 한 6개월, 7개월 지금 됐을 때 이사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없앨 때 그러셨어요. 아, 없앴는데? 네. 작업복 한 벌만 보관하라 그러셔서 내가 뭐 다 그거 한 작업복이 필요하시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나 같은 노병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리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벌만 남겨. 지난 79년 12.12 사태 당시에 공수특전사령관이었던 정병주 씨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은 부검 결과 지난 1989년 3월 정병주 장군이 실종 139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정병주 장군의 시체가 발견된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등산로가 나 있지 않은 가파른 비탈길을 헤치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럼 당시 나무가 어떤 거? 이 나무죠, 이 나무. 아, 이거요? 네. 아,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는 여기가 군사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 지역이라면 뭐 전혀 뭐 민간인은 출입이 아예 통제가 네, 되는? 네, 통제되는 지역이죠. 펜스는 철저했는데 펜스가 있어요? 네, 이쪽 군부대는 없어도 이쪽 건너편이 군부대였거든요. 아, 바로 건너편이, 네, 건너편이 군부대였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통제가 불가능했죠. 평소 다니던 명동 성당 교우와 군 동료 100여 명이
고 정병주 장군은 독실한 가톨릭 신도였다고 합니다. 유서도 한 장 남기지 않은 정 장군의 죽음을 가족들은 자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번도 자진해서 돌아가셨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가톨릭에서는 절대로 저 자진한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그 점으로 우리는 아니라고 믿고 또 한 분 하나는 그때가 바로 이분이 그냥 조금 빛이 보일 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디에 호소할 때도 그래서 아니, 어저께 저 남해로 올라가다가요. 그 남해로 이제 산정 두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소... 제작진은 정 장군의 사체를 처음 발견했던 목격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당시 군인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복수대 주위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기자들이나 뭐 신문기자들이 와서 물어보고 가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뭐 말을 어떻게 했냐, 뭐 얘기를 했냐 그걸 계속 이제 왔다 가고 나면은 나한테 이제 고칙고칙 해놓고. 12.12 당시 전두환 측의 가진 회유에도 끝까지 반란군의 편에 서지 않았던 정병주 장군. 가족들은 비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비문을 새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부인은 정 장군의 군인 시절 즐겼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군복 벗는 날이 야인으로 돌아가고 저 농부가 되려고 생각하니까 당신 농부의 아내가 되려고 생각하지 절대로 무슨 좋은 저 자리에 가서 호방하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셨다. 그래서 그게 진심인 걸 알아요 저는. 예, 이 반란 수괴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훈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반란을 막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런 그 후속 조치 없이 잊혀지고 있다. 이게 참 우리 군이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말이죠. 전성관 PD 어떻습니까? 네, 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어떻게 12.12를 교육하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사 측이 PD수첩의 취재를 원천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군사반란에 대한 반성이나 그 반성에 기초한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놈들에게 군사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했던 군수 내부의 모습은 당시 녹음된 육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그 저기 나오시다 그게 지금 뭐 반전 그 저기 장관실에 전부 그 연급돼 장관님이 예.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12.12 당시 육본 작전 참모부장이던 하석원 소장이 26년 만에 방송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반란군의 총격에 갈비뼈 네 대를 잃었던 하 소장은 당시 지휘부로서의 자책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내가 생각을 하면은 그 쿠데타를 막아야 되는데 참 잘못했다. 그 쿠데타에 내 손으로 내가 막았어야 되는 건데 하는 이런 그냥 울분이 지금도 있거든. 잠이 안 와요. 차라리 내가 총 맞았을 때 막 차라리 죽어버렸어야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많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은 광주의 시민 학살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입니다. 더구나 광주에서의 발포 책임자는 여전히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측근을 이끌고 유학상의 묘를 참배한 전두환 씨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두환 씨는 97년 선고받았던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1,673억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도무지 반성이 없는 독재자라는 국민들의 비난엔 그런 이유도 포함될 것입니다. 전 대통령께서 백담사 가시기 전에 연희동에서 성명서 발표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근데 그 이전에 대국민 사과 발표를 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7년 동안 한 거 다 용서해달라. 전 국민을 향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어디 갔습니까? 입에 간 거예요. 자, 그 이상 더 드라마틱한 이 소위 반성과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혼도하는데 전장 주권한 체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 지난 분단 만세기 우리 군의 안보 역할은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온 국군의 역사엔 일부 정치 군인들이 남긴 오점이 있습니다. 적군이 아닌 아군에게 총뿌리를 돌렸던 군사 반란의 역사를 우리 군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지난 12.12 군사 반란 당시 근무 정위치를 이탈하고 집합해 반란을 모의했다는 이들은 육사 출신 하나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사 반란의 주동자들 대부분이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육사 졸업생도의 10%가 참전 중 전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3명 배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육군장교 배출의 요람입니다. 사관생도 신조가 뭐냐 하면요. 나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와, 얼마나 사나이에 신금을 울려주는. 나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말입니다. 12.12 군사반란은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육사의 신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의 출격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장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증언에 의하면 모 상사의 문제 제기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반란군입니까 뭡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너 군생활 몇 년 했느냐? 이 새끼 세상 흐름도 모르냐고 말이야. 그러더니 그냥 그 한 40대 소령이 그 상사를 갖다가 묵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 알겠냐 그지? 육사에서 군대 윤리를 가르치다 2년 전 퇴임한 조승옥 명예교수. 장교에게는 또 재량권도 있고 올라갈수록 특히 계급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명령에 대해 정당성을 따져야 할 그 의무가 더 커져요. 그다음에 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높이 올라갈수록 적어도 사단장이 갑자기 서울로 출동하라고 그러면 연대장이 그럼 아 왜 갑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있어야거든. 제작진은 육사 측에 생도들의 교육에 관한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12.12와 같은 군사 반란을 생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2.12 사태도 또 민감한 상황이고 또 과거로는 정치적 아닙니까? 아, 26년 전 사건이 민감하다니요. 아, 이미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난 사건인데 왜 민감한 겁니까 그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예, 민감한 상황은 정치적 상황 구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 김호랑 소령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 혹시 배우시나요? 지금까지 배우신 과정 중에서 혹시 그 12.12에 관해서는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과거사 측에서는 언급 자체가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꺼내지 않는 이상 언급 자체가 안 되고 공론화 될 필요도 이제 일이 없고. 나도 요새는 참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또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군의 그 장교들이 대대장들이요. 네. 나를 포함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분명히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냐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겠냐. 육사 교정의 기념관엔 5.16 쿠데타 당시 지지 시위를 벌였던 생도들의 사진이 게재돼 있습니다. 박정희 친필 휘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반란에 맞섰던 육사 25기 고 김호랑 중령은 순직자 명단에 한 줄 이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한 그 멋있는 장교의 모습 말이에요. 이게 육사가 지향해야 될 군인 정신의 표상이거든요. 정권을 찬탈해 영화를 누렸던 군인은 이미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사를 비롯한 우리 군은 그 역사에 대해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에 맞섰던 고 김호랑 중령은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군대, 선진군대, 대한민국 국군은 그 이름에 걸맞게 선배들의 역사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12.12 군사 반란 이후 우리 사회는 여러 차례 고비를 넘으며 민주화되어 왔지만 군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는 태도야말로 국민과는 동떨어진 낙후된 인식을 보여줍니다. 군이 스스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청산해서 국민들의 인식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민주군대란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군대, 민주군대가 되기 위한 노력이 빨리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